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9장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8, 9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6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이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전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화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일곱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오늘은 말씀 마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우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여러분이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또 수면이 부족하고 피곤한데 그러나 새벽에 오는 기쁨이 있는 줄 알고 주님의 기쁨은 더 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피곤과 피곤하면 약간 이렇게 몸이 무거워서 어제도 우리 찬양팀 또 사역자들이 아마 좀 피곤해서 그렇게 얼굴들이 다 무거워 보일 겁니다. 근데 앞에서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일까 우리가 좀 아멘으로 화답하고 가볍고 잔잔한 분위기 내가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나 며칠간 자책 모드가 좀 있었고요. 근데 원래 우리가 그랬던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피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가볍게 하시기를 여러분의 모든 부담에서 면제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을 무겁게 했나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기쁘게 새벽기도 마음 정하고 오신 것으로 하늘의 상급이 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가볍고 편하게 하시기를 바라고 또 기쁘게 요한계시록 말씀도 역시 가볍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건 제가 가볍게 못해드리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가볍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어제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환난 날에도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의 결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모든 것, 그것은 보상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열심히 살려다가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있는데 예수 믿었으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예수 안 믿었어도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등도 치이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부침과 골짜기를 부침은 부친 게 말고 이렇게 굴곡이 있다 그런 거죠.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주님 앞에 소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건가?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저 봐주셔야 되잖아요. 잘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빼앗긴 마음이 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더 잘 살아야지. 더 잘 산다는 건 뭘로 더 잘 사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의지로? 아니면 주님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또 직분도 가졌으니까 더 멋지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그렇게 보란듯이 살아내야지. 그것은 내 자연인의 DNA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자격 없는 이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자격 없는 이 죄인이 주님의 체면과 명예와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보다. 거기에 약간 자신이 없죠. 내가 미국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영어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주눅들죠. 카메룬에서 선교를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가 영역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물론 통역을 하긴 했지만, 근데 미국 선교사님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학교 다닐 때 그 교생 선생님이 실습 나와서 수업하면 교장 선생님이랑 들어잖아요. 그걸 무슨 수업이라고 그래요? 연구 수업? 그런 거요. 뭐라고요? 속삭이지 마시오.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연구 수업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인 미국 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주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영광을 더 돌리겠어요? 미국 사람들을 뚫고. 더군다나 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야 되는 독일 분들 앞에서 우리가 뭐를 또 제시한다는 게 어떻게 이렇게 쉽겠느냐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뭔가 문제점을 찾아보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그 바보 의사 안수연처럼 말이죠. 수련의를 하면서도 예배에다 최우선을 들고 어떻게 사냐고요. 동료들이 잠이 부족해가지고 늘 당직 쓰고 그냥 호출만 나면은 자다가 일어나서 막 뛰어가고 의료 드라마 보면 나오죠. 그런 가운데에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당직 다 바꿔줘서 자기가 대신 다 서주고, 그리고 주일 되면 예배 드리지만 그렇다고 저와 하겠느냐고요. 자기가 할 것 다 하고 남의 것도 하면서 그런데 제가 예배는 잘 드리는 예수쟁이 저와 하겠느냐고요. 이번에 김정은 동생이 누구예요? 김 누구예요? 네? 아침이라 여러분도 생각이 잘 안 나시는군요.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네? 김여정. 예, 김여정이 우리나라에서 뭐 핵 폐기만 하면 이렇게 도와주겠다. 뭐 정부에서 제안을 하니까 김여정이 대답했죠. 싫다고. 왜 싫으냐? 나는 네가 싫어. 그 제안은 뭐 받아들일 수도 있는 제안인데, 그런데 나는 네가 싫어. 거기에는 할 얘기가 딱 없었어요. 역시 백두열동이 화끈하구나. 그냥 딱 얘기해버리는구나. 우린 네가 싫어. 그러니까 제안하지 마. 주여.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잘하려고 해도 나는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싫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뭘 잘한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잘해볼게요 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과연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은 것일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조건 싫어하면 그건 약간 주님으로 인한 고난일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나도 잘해보고 싶어. 그런데 이것저것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러면 그게 주님으로 인한 고난일까요? 맞아요? 네? 요즘 일하다가 안 되는 건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아니면 세상 사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곁다리로 겪는 어려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좋은 회사 다니면 회사와 관계, 직접 관계가 없는 일도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안 돼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면 자기가 뭐를 잘못해서 했거나 아니면 놀러 갔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라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도와줍니다. 이스라엘이나 뭐 특히 자기 국민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정책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있죠. 뭐 미국도 약간 세계 보안관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나라도 종종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보호하죠. 어부들이 예를 들어서 영해를 넘어가거나 그래가지고 해적들에게 필압되거나 아니면 적대적인 외교 관계가 외제지지 않은 나라의 군에게 이렇게 납포가 되거나 그래가지고 인권의 침해를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사살이 되거나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죠.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니까 왜 넘어가? 여기 위험하니까 여기서 조업하지 말라니까 왜 해? 그런데도 자기 나라 사람들이니까 여론이 무서워서일 수도 있지만 가서 도와주는 거죠. 우리 그 이태리 있는 문광수 목사님 전에 신년 우리 축복성회 때 그런 간증을 했죠. 이태리에 가서 처음에 그 UBF 이제 자비량 선교사로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그 모조 주얼리 파는 좌판 행상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교통사고를 당했다고요.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사실은 정말 어디다가 할 얘기도 없는데 그 이태리가 헬기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후송하고 구해줬는데 그거를 자기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다. 그냥 자처리를 해줬다. 그런 거죠. 그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실이니까 그 간증을. 그러면서 초기에 그 롬바르디아 쪽에서 제일 많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죠? 하루에 1,000명 이상씩 죽어나갔어요. 그때. 그래서 관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때 그 문 목사님이 우리들하고 친구들하고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쭉 썼어요. 앞으로 자기는 이태리에서 정말 나그네로 와서 살면서 사실은 뭐를 혜택을 바랄 수 없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해준 것. 특히 사고가 났을 때 헬기를 동원해서 정말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만약에 돈을 그걸 받았다면 감당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거를 다 감당했죠. 이태리의 고마움을 잊지 못한다. 물론 이태리 가서 여러분 소배치기 당한 분도 있고 뭐 자동차 유리창이 깨진 분도 있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을 수는 있고 뭐 고속도로에서 뭐 기름이 없다고 이태리 원단 싸게 가져가라고 그래서 속은 사람도 있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죠. 그러나 그러면서 본인이 혜택을 받고 또 거기서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갚는 앞으로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눈 바가 있어요. 마음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너무 잘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경비 처리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간혹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못 미치게 하더라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팔이 안으로 굽고 또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께서의 그런 특혜와 또 특별한 권리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니면 굉장히 낮은 자존감으로 뭐 아유 제가 하나님 이름값도 못하고 살아요 그러고 사시나요? 예, 그건 당당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예, 십자가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환난 날에 설 수 있습니다.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땅의 권세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자연재해도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심판하고 치신다면 도대체 누가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것을 17장의 인터메조는 보란듯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빨간 피로 씻음을 받았는데 옷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린 양 매직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좀 당당히 지세요. 아멘. 새벽에 피곤하지만 아멘도 하시고. 예, 그렇습니다. 좀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자연인 같아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 안에 살면서 예, 고난받은 모든 것은 보상되고 고난 아닌 것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쳐서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 그냥 한꺼번에 경비 처리하자. 예, 우리 그렇게 가자. 그런 줄로 믿어요 여러분. 예, 좀 뻔뻔해지세요. 예, 옛날에는 우리가 예, 70년대 80년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뻔뻔하다고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예, 뭐 예수 믿고 너무 뻔뻔하다. 근데 요즘은 너무 양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하려고 그러면 아, 괜찮아요. 다 괜찮대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전부 피해자처럼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뻔뻔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 그것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냥 다 눈감아 주신다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씻으시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봤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100% 양심적인가? 모든 것을 다 잘하나? 예, 그런데도 그냥 교회 다니니까 복받았다고 그렇게 말하나? 예. 그런데 그건 표면적인 혹은 우리가 일반적인 혹은 어떤 특정한 신학적인 그런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삶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바라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어떻게 교회에 드나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들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값주고 사들이셨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자녀들을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닌 우리 옥스퍼드에 있는 목사님은 다섯 자녀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잖아요. 예, 그것도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도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그 다섯 자녀가 다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만약에 외국인이 가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을 다섯 명을 공부를 시키려면요 몇 억이 들 거예요 도대체. 1년에 얼마 들어요? 한 4, 5만 유로 들겠죠? 그죠? 1년에. 그러면 예, 4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4, 4, 16이죠? 5명이면 얼마예요? 5, 1, 5, 5, 6, 30. 그러면 얼마인 거예요 도대체? 80만 유로예요? 예를 들어서 적게 잡아서. 그런데 그거를 나라에서 다 빌려주는 거잖아요. 다 빌려주고. 다 빌려주는데 예, 빌려만 주고 이제 갚어. 네가 이거 갚기 전에는 네 인생에는 이제는 평안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옥스퍼드를 나오고 그랬으니까 취직하고 또 좋은 직장과 리더십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국가에서 도와주고 그 돈을 다 한꺼번에 받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 생활을 하고 예, 할 수 있을 만큼만 계산해가지고 받고 또 시간을 길게 두고 받고 그러다가 직장을 잃거나 어떨 때는 또 뛰어서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요. 네, 그렇다고 그래. 그 좋은 나라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영국 가서 뭐 병원에 가서 너무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네,
전국민 의료보험에다가 시스템이 좋은 거예요. 혜택을 받는다고 자기 국민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 예, 그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뭘 잘했다고 자기가 뭘 잘했다고. 그 나라에 있다가 공부는 좀 잘했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계속 신세 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우 저거 국가 채무 저거 국가 채무. 예, 어떻게든지 띄워버려야지. 예, 돈 있는 사람만 받아야지. 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신다는데 왜 아멘을 못해? 그죠? 우리가 여러분 보고 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노라 그때 아멘으로 딱 미리 잡아놔야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열방의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잘 살자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공동 운명체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의 기쁨도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의 영광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덤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계속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디 가서 야 명함도 못 내민다. 어림도 없다. 네가 그러고 잘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요. 졸업만 해라 졸업만 해라. 자 니들 또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아, 니들은 졸업은 당연히 하겠고 이쪽 아이들 에? 옆에 얘기하세요. 졸업만 하자 한번 얘기해. 옆에 얘기해. 여기 엄마 아빠들이 있으니까 지금 말을 못하지. 에? 졸업만 하자. 에?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아니지 놀더라도 졸업은 해야 된다. 니들은 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다. 졸업만 하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보면 간신히 졸업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니까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졸업만 하자. 그런 거예요. 뭐 더 욕심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덤으로 간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제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리고 일곱 천사와 일곱 나팔이 준비되었습니다. 예. 일곱 번째 봉인이 열리죠. 예. 일곱 번째 봉인은 뭐냐면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준비해서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열리는 게 일곱 번째 두루마리의 봉인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그때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약간 침묵이 하늘 시간으로 약 30분 정도 침묵이 어린 양의 보좌에서는 마치 생명의 박동처럼 끊임없이 찬양이 이루어지고 열안했어요. 그렇죠? 예.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잠깐 하늘도 숨을 죽이고 어린 양의 보좌에 그 다음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하면서 전부 다 30분간 숨을 죽였습니다. 긴장감이 고조됐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나왔는데 한 3분간 얘기를 안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힘들겠죠? 뭐가 마음에 안 드나? 왜 그럴까? 하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할 때 그들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할지어다 열방과 매개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람이가 깨어 있습니다. 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건널 보장이 전혀 없었죠. 이집트 군대는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게 되었다고 말할 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하고 침묵하는 거죠. 어제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아주 옛날 팝송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예,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Sound of Silence가 생각이 났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예, 인터넷에서 찾아서 잠깐 듣다가 옛날 생각에 빠졌다가 예, Sound of Silence. 사일런스에 어떻게 사운드가 있어요? 그런 거죠. 예,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예,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제단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나팔이 불기 전에 그 예비 동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제단에 천사 하나가 금향로에 숯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그런데 예, 거길 지금 비추실 수 있어요? 구절들을 금향로 몇 절이에요? 아직 준비 안 했어요? 예, 같이 읽을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3절이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다음 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흘러가는지라. 그 다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예. 금 향로에다가 예. 성도의 기도를 담았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만으로 따져서 그동안에 그리스도인의 수많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공예배 때마다 기도가 올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올려졌습니다. 그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이들은 아 오늘 기도가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메일을 쓰거나 카톡을 쓰는데 졸다가 쓰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올린 사람 있죠? 아주 습관적으로 삭제하는 분들 계시죠? 예, 그 사람의 이름은 삭제. 예, 꼭 메시지가 삭제돼 있어요. 예, 뭐를 어떻게 하다가 멀티태스킹을 하는 분인 게 분명하죠. 예, 아니면 마음이 앞서거나 그래가지고 아 잘못 보냈어. 예, 대개 순장방에 순원들에게 그걸 보내려다가 다시 순장방에 올리죠. 그 다음에는 삭제. 예, 죄송합니다. 근데 뭐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이제 경험이 예, 쌓여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아 안 갔을까요? 갔습니다. 빠른 사람은 다 읽었어요. 그거. 예. 저는 이상하게 늦게 보는데 삭제하는 메시지만 그렇게 봐요. 예, 그래서 다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삭제했다고. 아무도 못 받기를 바라는데 상당수가 봤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한 거는요, 기도가 안 됐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번 특세 때 뭐 기도했어? 그거 다 모르겠어. 피곤한 게 있을 밖에 없어. 예, 정말요? 예, 필름을 다시 드르륵 돌려볼까요? 어? 저분이 아주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기도하고 있네. 근데 우리가 기억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날 어제 내가 기도를 했던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일이 안 갔을 걸? 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이요?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예수 믿고 청소년 때 은혜 받고 그 청소년 때 그 어린 게 은혜 받아서 뭘 대단하게 세상을 바꿨겠어요? 성경을 다 외웠겠어요? 그냥 은혜 받고 그래서 기도할 때 뜨겁게 하나님 이 거듭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알랄랄랄랄랄 이 말 저 말 막 이렇게 나오는 대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생각 다 안 나죠. 예. 그러다가 뭐 똑똑한 책 하나 읽으니까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나 혼자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다 지나가 버린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기도 중에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모리예요. 천사가 금향로에 다 넘어둔다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접수하신다는 거예요. 애들아 응? 예,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큐티해가지고 올린 것은요 다 기억해요. 엄마 아빠한테 기억력이 무뎌져도 니들이 큐티한 거는 아마도 한 50년 정도는 최소한 기억할걸? 그죠? 아니지, 엄마 아빠 죽기 전에 예, 그것만 기억할지도 몰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담아두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되었을까요? 제가 기도 응답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듣느냐 안 듣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누구에겐가 메일을 보내고 누구에겐가 하잖아요. 그러면 you've got mail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 응답하느냐 안 하는 건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 보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보낸 사람은 보낸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근데 주소를 잘못 쓰거나 하나님한테 안 보내고 뭐 상실령님이나 이세벨한테 보냈으면 안 가겠죠. 그지만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내 기도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메일 주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com이지 뭐야. 그죠? 그거 주소를 몰라서 못 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 자격 빌려갖고 보내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니까. 그러면 어? 예수님의 이름? 얘가 또 나한테 또 예. 사칭을 해서 보내네. 오케이. 그래도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com 아, 하나님.com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접수는 되는 거야. 무조건 접수는 돼요. 근데 그것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것은 이미 내 손을 떠났어요. 받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매일 50개 오는데 다 읽어보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목만 보고 이건 안 읽어봐도 돼 그러면 그냥 안 읽어보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요. 그건 그 사람의 성실성의 문제예요. 전에 어떤 집사님은 직장에 가면 아침에 매일 120개 오는데 그거 다 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벌써 한 정말 한 20년 가까이 된 얘기예요. 그분은 직장에서 계속 잘 됐고 지금 퇴직을 했나 안 했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 올라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120개 매일 오는데 그거 다 보는 사람이 성실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120개를 다 보냐고요? 본대는데 어떡하겠어요. 아침에 얼마나 빨리 그것을 잘 보고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자기가 특화가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자녀가 한 얘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손자, 손녀, 생년월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그건 기억하려고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듣는다면 그 신실한 성품이 어떻게 할까요? 응답하신다. 응답하는 이가 신실하고 미쁘시니 응답 또한 신실하고 미쁘고 참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응답이 그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상황과 억울함을 풀어주었나요? 그들의 모든 슬픔을 다 해결해 주었나요? 문제는 거기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부모가 자식의 얘기를 들었어요. 가슴에 새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다 100% 해결해 주었나요? 성실하고 신실하지만 사랑하지만 글쎄요. 6장에 보니까 그 실마리가 하나 있어요. 다섯 번째 인을 떼고 나니까 사자와 같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원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대적했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보수해달라고 그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이 순교를 당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천국에 가서 따진다는 게 좀 이례적이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복음의 대적들을 제거해 주소서. 그리고 성령을 회방한 그 죄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들을 하나님 이제 주님이 그때 접수하고 들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접수한다는 거예요. 예, 섬찟할 정도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졸다가 한 기도도 하나님은 다 접수하셨다고요. 예. 대표 기도했는데 뭐 성도들이 싸느라고 아멘도 안 하고 예. 그리고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또 하는데 막 이 기도문 쓴 게 막 이렇게 옆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죽고 하면서 막 식은땀 흐르고 벌써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었는지도 모르게 읽었어요. 아, 기도문을 쓸 때는 가슴이 뜨거웠는데 앞에서 할 때는 그냥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없지만 그랬다고 쳐요. 그러면 오늘 기도는 안 한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접수를 너무나 잘했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고 천사의 금향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 천사의 금그릇에 담긴 향과 같이 하나님 앞에 흠향되기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느냐. 물론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해결해 내신다는 거예요. 천사의 금그릇에 형도들의 향과 함께 수트를 넣어가지고 땅에다가 엎으니까 우레와 지진이 나고 그런 어려움이 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은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의 억울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7절이죠. 예, 그 과부는 억울함을 당했는데 모든 권한을 그 마을의 재판관이 갖고 있는데 그 재판관이 시원찮아요. 뭔가 불의해요. 예, 약간 야로가 있어요. 그런데도 권한은 다 주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맞잖아요. 그래서 그 과부가 억울함을 당했는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밤낮없이 가서 저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아 귀찮아 죽겠어 그러면서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저는 이게 원한이라는 말은 그냥 번역이 이렇게 된 거지 좋은 소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원한이에요. 원한. 우리 다 맺힌 원한. 예, 원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것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예, 치사한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주님께서 심판과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보수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일에 대해서 어긋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갚으심을 당할 겁니다. 이것도 아멘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틀어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에 다 상달되었습니다. 예. 필립 얀시가 책을 써가지고 예,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했어요. 그 사람은 기자 출신이라 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의 부여하심을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의 보좌에 그 많은 기도가 상달되었습니다. 철의 장막 뒤에서 올려진 수많은 눈물의 기도, 공산주의가 시작되고 교회들이 철폐를 당할 때 또 그 치하에서 박해받은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위험한 정글과 적재적인 부족으로부터 살해당하고 처형당한 이들의 기도, 그 가족들의 기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목이 잘리고 고문과 처형을 경험했던 이들의 기도, 마을과 직장과 자기의 가족에서 쫓겨난 이들과 그들의 눈물과 슬픔과 그들을 위한 기도, 심지어 로마 제국 때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될 때 네로는 저녁 식사 손님을 위해서 정원에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화형시켰다고 그러죠. 그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위한 기도, 2차 세계대전 때도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만 학살된 게 아니라 그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의 보네포 목사도 결국은 해방을 눈앞에 두고 감옥에서 태겔 감옥에서 처형당하죠. 서방이 그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도, 그 외에도 고통받는 아들과 딸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부모들의 기도, 그 모든 기도와 눈물이 하늘 보좌에 하나도 버림받지 않은 채 켜켜이 하늘의 중앙 기억장치에 생생하게 보존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금향로의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를 담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복음의 시대에 살아서 원수조차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공적인 집행은 없습니다. 공적인 집행이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불같은 공의가 분명히 있으시다. 그 증거는 십자가죠.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시켜 보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유기당하는 경험을 잠깐 동안 하시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끝날에는 반드시 선포되고 공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금형노를 갖다가 숨을 숯을 담아서 땅에 던지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처음 네 개의 나팔은 처음 세 가지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청지기 직분을 주셨어요. 창조 명령, 예, 다스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관리직을 청지기 직분을 주셨는데 그러나 로마서 8장 21절 22절은 모든 신호물이 피조물이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슨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우리가 얼마나 남용했는가 하는 것. 예, 발전과 개발과 성장의 이름으로 그래서 화석연료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대기와 수질오염이 이루어지고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또 핵폐기물과 그 처리로 인해서 예, 우리는 부메랑을 맞게 되고 온실효과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뭐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뭐가 없어지죠? 수마트라 호랑이, 자바 꽃불소, 그 다음에 자이언트 팬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의 부메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이니셔티브를 잡고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공의는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가 섞인 우박이, 예, 우박이 예, 피가 섞이니까 그리고 불이 거기에 또 섞여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이 나팔의 재앙은 뭐냐면요, 3분의 1 재앙이에요. 그래서 다 보면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3분의 2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산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어류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타오르는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서 강과 샘이 쓴 물이 되었습니다. 오염되었어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죽게 되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의 3분의 1이 조명이 나갔습니다. 태양과 달과 별들의 빛이 태양으로부터 줄어들면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누가복음 21장 25절 26절에 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같이 읽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어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짐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하늘의 권능들은 해와 달과 별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빛을 잃고 그러므로 3분의 1이 조명이 나가는 거예요. 예, 요엘서 2장 30절 3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의 핏빛까지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네 개의 나팔이 이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때 재밌는 것은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개의 나팔이 불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나팔이 또 불려질 텐데 중간에 까메오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하는 독수리가 공중에서 이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날아가면서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왜냐하면 천사들이 아직도 세 개나 나팔이 남아있다. 그래서 까메오가 등장을 하는 거죠. 아마 흰머리 독수리 혹은 대머리 독수리가 아닐까. 제가 사이먼과 가펑클 아까 노래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엘콘도 파사 콘도는 날아가고 콘도 집이 날아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에 이 말하는 동물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퀴즈 냅니다. 맞힌 사람은 상을 줄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 말하는 동물이 몇이 나올까요? 주관식. 모르면 객관식으로 합니다. 옆에를 두드려. 뭐 예담이만 물어보면 나오냐? 자, 여기서. 몰라요? 몇? 에? 세 마리? 말이야? 오케이. 맞았어. 일단 맞았어. 네. 뭐 뭔 줄 알아? 찍은 거야, 그냥? 그래도 얘기해봐. 지금 여기 독수리, 말하는 독수리 나오고 또 하나는? 에? 뱀. 오케이, 뱀. 창세기 3장에. 또 하나는? 잘 몰라? 에? 덕러기, 덕러기. 그렇지. 발람의 덕러기. 훌륭합니다. 에? 엄청 훌륭해요. 누집 자식인지는 대충 감이 오죠? 예. 아빠가 굉장히 흐뭇해하는 걸 보니까. 알았어. 상을 줄 거야. 꼭 나한테 받아가거라. 오케이. 그렇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값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애들한테 못 맞추면은 제가 청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 사모님들로 가려고 그랬는데 예, 저기서 해결되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지만 제가 그제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죄의 삭스를 향해 가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대가를 향해 가느냐에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7장은 환란과 환란 사이에 인터메조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 천사들이 내 방향에서 바람을 막고 서고 그리고 태풍과 허리케인을 막아주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뻐하심 안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크기는 같고 심판의 크기는 같고 지옥의 크기는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지옥도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우리가 사형 제도를 없앤 것은 아니죠. 사형 집행을 미루죠. 인간의 권리를 높이고 그렇다고 죄에 대한 판결과 죄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인류는 끝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피로 죄인을 구속하신 값주고 사시는 주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지옥의 크기는 같습니다. 불신앙의 대가의 크기는 같아요. 우리가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문 앞에서 문을 열고 딱 나가다가 자전거하고 부딪히고 날았어요. 정말 정말 하우후딘 이렇게 싹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다 보니까 그 아저씨인데 예,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그렇게 쏜살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열고. 근데 문이 이제 이렇게 여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는 것은 이제 문하고 받았을 텐데 이렇게 열고 나가니까 나가는데 슉 지나갔어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사고는 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개연성은 살아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파괴 연관성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건 자연보호를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예, 계시록적입니다.
인간의 죄가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와 예,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과 그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여도 노아처럼 경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 노아가 경고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한다는 그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영적 습관의 거룩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번에 특제를 하면서 우리가 예, 제자 훈련 받은 분들도 어느 순간인가 큐티를 안 해요. 날마다 안 해요. 예, 뭐 바쁘니까 힘드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으로 큐티는 해야 돼요, 여러분. 예, 모두 다 매일 큐티하기로 마음에 적정하시면 아멘. 다시 한번 한 명도 빼지 말고 해보세요. 다 같이 아멘. 하나님 접수됐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접수하신다. 예. 성의 없이 한 말도 접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당장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없다고 해도 도끼는 뿌리 위에 언제나 놓여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십시오. 영적 습관을 견고히 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 정결하십시오. 예, 집 떠나고 그리고 예배 자리를 떠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또 절박하게 붙어 있으십시오.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매일 접속해서 은혜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중독에서 자유케 되고 마음과 육신이 강건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루입니다. 한마음 교인들 당신들이 그러면 어떡하냐고 세상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다닐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뭐 계시록이 어렵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네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원래 무섭습니다. 지옥은 사라진 적이 없고 지옥의 크기는 언제나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인침을 받고 그리스도를 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적 습관에 거룩한 생활을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려드리기는 특세 이후에도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에 그 성령에 충만했던 오순절의 사람들이 120명이거든요. 우리가 120명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 제자 훈련을 받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당번 정해갖고 새벽 지키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조직하면 날마다 120명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날마다 120명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기도로 성도로 또 그리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터로 그렇게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 소원에 동의하시면 아멘.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과제입니까? 가능한 과제입니까? 가능한 과제이죠. 제가 여기에 평생 새벽기도 하겠다고 선한 분들 내 다 알고 있어요. 네. 세월이 지나니까 빛이 바래고 잊혀졌을까? 어떻게 잊혀집니까? 십자가의 구원이 어떻게 잊혀집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선 그날을 어떻게 잊혀집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잊혀졌습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잊혀졌습니까? 그럴 리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서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우리에게 이제 드릴 것은 심판의 일곱 나팔이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응답 찬양은 못하겠네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쁘시죠? 그래서 앞에도 기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봉이 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 그 억울한 모든 기도들이 우리 주님의 금향로에 담겨 있다가 주님께서 써두실 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대가를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우하고 말씀 앞에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날마다 접속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날에 누가 서겠느냐? 우리가 서겠습니다. 내가 서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기에 힘쓰고 아버지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얼굴을 맞추고 아버지 영적 습관 가운데 서 있겠습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공권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SOS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적어도 애플워치보다 스마트폰보다 우리 주님은 더 민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시고 지키시고 주장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식어져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 마음 드리며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